자, 그럼 이런 캔들에서 우리가 좀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하루 종일 움직이겠죠. 요 캔들 있으면 여기가 이제 시가잖아요, 시가. 여기가 뭡니까? 이제 고가가 되죠, 고가. 여기가 이제 종가가 됩니다, 종가. 여기가 저가죠, 저가. 그럼 요게 하루 종일 여기서 시가가 시작된다는 얘기죠. 시작돼가지고 빠졌다가, 뭐 이렇게 이제 움직이다가,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되겠죠, 이렇게.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제 정해집니다. 그럼 여기 밑에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가가 정해집니다. 시가. 종가도 정해지죠. 종가. 여기 사이에서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럼 이게 뭐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이런 흐름 자체가 뭐 나타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움직이든 간에 이렇게 이제 마감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고가, 여기가 이제 저가가 되는 거니까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요. 요거를 우리가 하루의 움직임을 캔들을 보고 알 수가 있죠. 이 캔들의 움직임을 알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이제 다음 그림이죠. 그럼 여기 이 캔들에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손실에 대한 부분 또는 수익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 가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위에서는 손실을 구해요, 손실. 여기서 샀던 사람은 손실이에요. 그이 가격을 중심으로 요 가격을 중심 밑에서 샀던 사람은 다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나눠 본다면 기준이 될수 있는 자리가 어디가 되겠어요? 이런 자리는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투자 심리를 여기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저항이 되는 거고 여기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샀던 사람이나 여기에 샀던 사람은 똑같은 심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수익에 대한 심리니까. 투자 심리가 똑같단 말이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투자 심리가 다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이게 음봉입니다. 음봉.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도 손해고 여기에서 샀던 사람도 손해예요. 하지만 유일하게 수익을 거둔 사람들도 있어요. 음봉에서도. 하단에 있는 이 사람들은 유일하게 음봉인데 불구하고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나눠야 돼? 여기가 기준이 되느냐? 아니죠. 여기가 기준이 될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지가 나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저항이 나왔던 자리고요. 여기 저항이 나왔던 자리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 자, 이런 봉들이 이제 실전에서는 허용되는 거죠. 이런 봉들이. 그러니까 여기 이 봉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지가 왜 나왔는지, 여기에서 거래량이 왜 터졌는지, 요게 첫 번째 물음이 될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양봉이 왜 양봉이 형성됐는지 요거를 차트를 보면서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대한 2번에 대한 양봉이 왜 형성됐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보자고요. 앞에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자, 거래량을 붙여가지고 올라왔다가 빠졌다 그죠?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주가 빠졌습니다. 여기 또 다시 올라왔다 빠졌어요. 같이 올랐다 빠졌고요. 올라왔다가 빠집니다. 똑같이 올라왔다가 지금 빠지죠. 그냥 이 자리 자체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 자리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가 어떤 게 강해요, 지금? 저항이 지금 상당히 강한 자리입니다. 그죠? 저항이 강한 자리죠. 이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고 제 눈에도 보이는 상당히 쉬운 패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를 지금 이 거래량을 실은 이 양봉으로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왜 여기가 나오는지 답이 나왔죠. 여기에 대한 지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항이 되는 부분이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지지는 거래량 자체를 많이 동반하지는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지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등 자체는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1번 물음이 이거였죠. 여기에 거래량이 터졌던 것과 여기에 대한 밑꼬리가 달린 것은 왜 걸렸느냐? 어디서 거래량이 나왔겠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자, 하단 자체가 여기에 걸리고, 그죠? 밑에서 땡겨주는 물량이 여기서 걸리죠, 지금.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땡겨 올려요. 자, 여기에 대한 지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요 정도 자리, 요 자리가 지금 상당한 지지권력을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지지가 여기에 걸린 거죠. 이해가 되세요? 여기에 대한 지지가 걸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이 차트가 무너졌다. 앞에서에 대한 부분 자체, 이 양봉이 무너졌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파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있을 거고, 이 양봉이 무너졌기 때문에 파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여기에 이 자리죠. 여기까지는 안 팔다가 요 자리가 무너진 여기 이 구간에서 많은 거래가 체결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이렇게 내려갔다면 거래량이 안 났겠죠. 근데 그 왜냐, 앞에서 거래량이 안 났죠.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는. 그 뒤에는 여기까지 좀 벗어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나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거래량은 왜 그러면 걸렸느냐. 여기에 대한 지지가 나왔던 거죠. 요거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복합적으로 좀 더 복잡하게 어렵게 하는 것이 이제 메가 트렌드 기법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 설명을 한번 들으면 쉽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 반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차트를 보았을 때 우리가 이런 기술적 분석에 나오는 반등은 알아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개인 투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것이 이 반등이 진짜 반등이라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물량을 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실패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하단에 대한 이런 지지가 나오는 것은 여기에 대한 숨어 있는 지지점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차트를 응용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전으로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모토닉이라는 업체인데, 자, 이 자리죠. 이 자리죠.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밟고 넘어갔다가 빠지는 요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우리가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지지가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죠. 보이십니까? 이런 자리가 이제 지지가 해당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있던 자리를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성적인 지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지 반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반등 나오죠. 이건 누구나 다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부분이죠.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손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손절을 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갑작스럽게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중요한 자리죠. 요게. 요걸 이제 잡아내야 돼.
요게 이제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이제 과매도 구간에 해당될 수 있다. 그거를 이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숙달, 반복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량을 볼 때, 우리가 항상 거래량이라는 것을 저항과 지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